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디자인을 보시면 익히들 아시는 이펙터겠죠? 노벨에서 제작이 되는 ODR1 내추럴 네. 오버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모델이고 1985년 처음 설립된 이후 렉, 루프, 이펙터와 미디 컨트롤러 등 다양한 일렉트로닉을 생산해내며 오랜 기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노벨은 단순히 제품을 개발하고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연주자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앰프나 이펙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사운드를 다시금 연구한대요. 네네네. 그래서 더욱 개선된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는 혁신적인 브랜드입니다. 이 1985년 첫 발매 이후에 업그레이드, 단종, 재출시를 계속해서 거듭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ODR1이 네. 다시 한번 연주자들 곁으로 네. 네,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ODR1이 존재하지만 그 특유의 사운드와 간단하고 직관적인 컨트롤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죠. 네. 블루스와 크런치한 락 사운드의 이상적인 드라이브 페달이고 기타 뉘앙스를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솔로 연주시의 안정적인 부스팅을 제공하는 페달로도 유명합니다. 맞아요. 이 ODR1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좀 놀라운 점은 오직 세 가지 컨트롤 노브로 다양하고 놀라운 톤을 네. 만들어낸다는데 있겠죠. 싱글 코일부터 험버커 페어까지 다양한 범위의 사운드를. 그리고 뭐 색깔도 뭐 되게 친숙한 색이죠. 네. 저희가 이 자막 색깔도 그렇고 이 보통 초록색 많이 쓰잖아요. 네. 저희 프로그램도. 네.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컨트롤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 9V DC 전용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하고요. 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네. 한 개의 리모트 인풋을 제공을 합니다. 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하고요. 네. 스펙트럼, 드라이브의 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네.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네, 쉽겠죠.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그렇죠. 조절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 0부터 5까지는 따뜻한 미들레인지와 5부터 10까지는 육중한 베이스가 추가된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클린 사운드부터 좀 다르죠, 그죠? 네. 일단 클린 톤입니다. 그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켜져 있었네요. 좋네요, 네. 소리. 벌써 좋네요. 네. ODR1이 버전이 많지만 이 특유의 이 자연스러운 드라이브 있잖아요. 네. 그 사운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개인량을 한번 많이 높여보죠. 네. 저희가 예스. 이 스펙트럼 노브를 좀 많이 높여보도록 할게요. 네. 오, 좋죠. 오, 잠깐만요. 레벨도 증가하네요. 멋있네요. 역시 이게 그 팀 피어스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쵸. 팀 피어스가 녹음을 하거나 그 작업을 할 때 항상 이 페달을 꼭 참여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보드 위에 항상 존재해왔던 네, 그런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일단은 은총 씨께서 이 ODR1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네. 더 들려주실 겁니다. 시연을 모두 들어보시고 돌아와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따뜻하고 네. 내추럴하고 게다가 이 뭐랄까 연주자의 뉘앙스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드라이브인 것 같아요. 가장 스탠다드하면서도 맞아요. 매력 있는 드라이브네요. 뭐 간단한 컨트롤에서 나오는 뭐 우리가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소리 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그쵸. 너무 합리적이에요. 그쵸, 그쵸. 이거는 사실은 뭐 그 뭐 취향을 떠나셔서 네. 그냥 하나 좀 가지고 계시면 너무 네네. 좋은 그 808, 9, 뭐 10 뭐 이런 것처럼 이거 지금 뭐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특유의 이 질감이 그쵸. 있어요. 그리고 직접 쳐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지금 뭐 평소보다 약간 조금 짧게 찍는 감이 없지 않았는데 네. 뭐 그냥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네. 많은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네네네.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네. 제 한 줄평은 ODR1은 배틀그라운드의 M4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 그냥 뭐 정석이죠 정석. 그러니까 뭐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네. 뭐 말 길게 하실 필요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 이펙터가 단종됐다, 업그레이드 됐다, 또 나왔다, 또 들어갔다. 네네네. 버전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언제 봐도 반가운 짐당한 첫째 아들. 탕자인가요? 돌아온 탕자. 그렇죠. 아. 돌아온 탕아 정도로 네.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모양도 약간씩 바뀌고 노브도 바뀌고 색깔도 네, 살짝씩 네, 맞아, 바뀌고 맞아, 맞아. 하지만 이 익숙한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들어왔던 그런 사운드를 들려줬던 드라이브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욱 멋있는 이펙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8.0, 8.5.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스탠다드한 점수죠. 네. 역시. 말 그대로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8점대는 어쩌게 보면은 저희한테 안 좋은 페달이 아니라 네. 약간 그쵸. 이전인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8이라는 점수는 아니 출시했으면 이 정도는 나야지 그쵸.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페달은 상징성과 네. 그죠? 그쵸.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연주할 때 이 스펙트럼 노브를 돌리면서 한 번 정도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거기서 제가 0.5점을 더 아, 네네. 좋은 페달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 ODR1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드라이버들을 또 다뤄볼 거예요. 관심 있으셨던 평소에 ODR1에 관심 있으셨던 연주자분들은 시청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